안녕하세요. 모델건 하우스의 김명환입니다. 어,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 그 모델건 하트포드사의 콜트 드라곤 리볼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델인데요. 제가 이걸 일본 여행 중에 구입해 가지고 손에 넣었거든요. 어떻게 그것을 국내에 반입했는지 그 이야기도 참고로 해 드리려고 해요. 지금은 해외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시국이지만 나중에 이제 이 상황이 끝나고 혹시 외국을 여행하다가 어, 모델건을 사서 혹시 국내로 한번 어,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꺼내 보면요 어, 굉장히 크고 묵직합니다 이 재질은 근데 금속은 아니고요 일부 이런 트리거 가드라든가 요 해머는 금속인데 어, 전체 대부분의 부품은 헤비웨이트 그러니까 금속 분말을 집어넣은 이제 플라스틱이죠. 어 이건 뭐 미국 남북전쟁에도 쓰이고 최강의 무기였다.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붙어 있는 무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는 아니고요. 서부영화에 나온 걸 보고 제가 반했기 때문이에요. 그린티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그 영화에서 양손으로 막 들고 쏘는 리볼버가 콜트 워커라는 건데요. 이 콜트 드라곤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한두의 차인가? 이렇게 나온 거고 어, 모양이 거의 같거든요. 은하철도 999에 그 전세총이라고 나오는 무기가 있거든요. 코스모 드라곤이라는 무기인데 이 무기가 바로 콜트 드라곤을 어, 베이스로 삼아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갖고 싶던 모델건인데 글쎄 이걸 저는 일본 여행 중에 우연히 그 발견해 가지고 어, 사서 어, 지금 갖게 됐어요. 제가 2019년도에 일본에 갔었는데요. 어떤 상가를 돌아보다가 어, 진열장 아주 구석 쪽에서 약간 먼지가 앉은 상태로 진열된 이 콜트 드래곤을 발견했어요. 바로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샀죠. 충동, 충동 구매를 한 거죠. 어, 이걸 어떻게 한국으로 가지고 왔느냐 하는 고민이 시작됐죠. 휴대하고 비행기 탔다가는 거의 100% 입국 때 공항에서 걸려가지고 못 가지고 들어오죠.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우편으로 붙이는 시도를 처음 해봤어요. 아무래도 국내 그 우편 세관이라는 거는 공항의그 입국장 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어, 전문적인 심사를 해 주니까요 이 콜트드라고는 총구 앞에다가 칼라파트만 단단하게 붙이면 어, 통관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해결할 일이 또 하나 생겼어요 이 모델건이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제품 박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, 뭐 시커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우편을 붙이면요. 세관 검사 통과한 때 조금 불리합니다. 어떤, 그, 판매되는 상품이고 성인용 토이건이라는 점을 포장으로 보여주는 편이 낫거든요. 그래서 제가 현재 그 가게에서 상자 재료를 구해서 상자를 만들고요. 거기다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모은 그이 하트포드사의 이 모델건 관련 이미지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일본 그시내그 편의점에서 컬러 프린트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, 호텔방에 앉아가지고, 한2 시간 정도인가요? 그, 제품 박스를 만들고, 이 택배 박스를 만들어서 작업했습니다. 모델건을 다 포장한 다음에는 우체국에 가지고 와서 EMS 국제 우편으로 붙였습니다. 그 직원이 이게 뭐냐는 물음에 약간 긴장을 했지만요. 사실 긴장할 필요는 없고요. 중요한 거는 그 직원들은 이러한 그 어떤 완구류의 경우에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냐, 없느냐에 제일 신경을 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배터리가 없다는 점을 그 운송장에 꼭써 주셔야 되고요.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정성을 들인 덕택인지 이 모델건은 무사히 통관되어서 이렇게 저희 집에 배달이 됐습니다. 물론 포장 박스에는 이렇게 시뻘건 색채의 그 관리 대상 표지에다가 모의총포 일정 한정 이런 등의 글씨가 적혀 있어요.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받아본 이 박스가 이게 제가 만들었던 그 박스입니다. 뭐이 스로폼도 제가 이렇게 잘라서 <laughs> 넣었습니다. 좀 한눈에 보게도 좀조잡하긴 합니다. 실제로 보니까 하트포드사의 모델건 박스는 훨씬 더 조금 작고 간단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리볼버의 모양 어딘지 좀 낯익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그 그 유명한 콜트 싱글액션 암이. 이 서부영화의 대표 권총의 형님벌이 바로 이 콜트 드라곤입니다. 싱글 액션 아미의 모델건과 비교를 해보면요. 어, 싱글 액션 아미는 이렇게, 어, 카트리지가 있는 실탄을 장전하지만 이 콜트 드라곤은 탄피와 탄두로 만들어진 그 실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실린더에다가 화약과 탄화를 따로따로 따로 넣어준 다음에 격발하는 이른바 퍼커션 리볼버입니다. 제가 한번 이 모델건을 통해서 실제 드래군 리볼버에 장전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, 먼저 이 해머를 하프 코킹합니다. 반만 코킹하면 실린더가 돌아가죠. 이 상태에서 화약을 넣어줘야 되는데, 이런 화약통이 있습니다. 이드래곤 리볼버 전용의 화약통을 똑같이 만든 이, 레플리카 인데요. 여게 아마, 이렇게 열고요. 이렇게 닿는 것 같아요.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리고, 탄화를, 뭐, 탄화는 없지만, 있다고 치고요. 탄화를 넣어주고, 그리고, 여기 보이는 이 장전 로드로, 이 화약을 넣은 그 실린더의 구멍을 잘 다져줍니다. 이렇게 말이죠. 그다음에는 이 실린더 뒤쪽에 뇌관에 해당하는 이 퍼커션 캡을 꽂는 이 꼭지 니플이 있습니다. 여기다가 한 발씩 한 발씩 캡을 꽂아야죠.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발사 준비가 된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싱글 액션으로 해머를 코킹하고 트리거를 당기면 발사가 됩니다. 콜트 드라곤은 원래가 카트리지가 없는 모델이어서 이 모델건, 콜트 드라곤도 카트리지도 당연히 없고요. 뭐할수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그냥 공격발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내친김에 네, 저는 코스모 드라곤의 모형도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직구했습니다. 이겁니다. 이 콜트 드라곤과 코스모 드라곤이두 총이 참 서로 잘 어울리죠? 일본에서는 이 코스모 드라군이 지금도 인기여서 물총으로도 발매되가지고 활발하게 판촉 활동을 하더라고요. 예, 이번에 살펴본 콜트 드라군은 명품 리볼버인 그 콜트 싱글 액션 아미의 어떤 틀을 잡은 모델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런 뭐 클래식한 리볼버들. 아무리 봐도 그 실증나지 않고요. 그게 좋아요. 여행 중에 우연히 발견해가지고, 어, 현지에서 붙이고, 어, 무사히 통관된 기억도 아마 제가 이 모델건을 볼 때마다 그 생각날 거예요. 근데 이런 모델건 그 해외 발송 한번더 하려면 저는 조금 망설일 것 같아요. 이 약간 좀 긴장되거든요. <laughs> 예,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